공유하잖아. 공유하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포터즈 팀 CC입니다. 소영씨, 네. 저희가 매달 두 편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때마다 막 배경음악이랑 폰트랑 막 그 저작권 때문에 되게 머리에 골 썩이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 괜찮던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한 사이트에서 다 이용하거든요. 한 사이트요? 네. 근데 왜 같은 팀인데 혼자 그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오빠 공유마당 아직도 모르세요? 공유마당이요? 저 처음 공유면 그 공유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공유마당을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어? 오 되게 신기한 이런 사이트가 다 있었네요. 우와. 처음 들어가보셨죠? 네. 공유마당은 저작물이 기증 또는 만료된 저작물들을 여기서 이렇게 공유를 해서 창작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이트예요. 되게 꿀팁이네요. 그렇죠. 진짜 이런 건 혼자 알고 있고 테마 이중석 작품죠? 이런 거 그냥 다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조건을 보시고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 BGM 이런 게 많잖아요. 맞아. 다 외국, 다 그렇죠. 다 외국이지. 그리고 부금 저장소 같은 경우는 약간 전체를 애니 만화 그런 거 많이 들어가고 써도 되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애매한 출처 표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고. 근데 공유마당도 음원 저작물을 무료로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른 사이트랑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국악, 동요, 대중가요, 주제가 이런 것처럼 한국과 관련된 BGM 되게 많아요. 약간 한국적인? 그게 다른 사이트들과 차이점? 뭐 있는지 한번 볼까? 이거 요즘 핫한 노래잖아요. 오빠는 풍각쟁이. 너무 핫해.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봐요. 아빠는 풍각쟁이. 아빠는 풍각쟁이. 힙해. 야, 이거. 너무 힙해. 너무 최고야. 맞아, 약간 그. 저거 나갈 수 없는. 야, 신나는데? 되게 괜찮은 게 맞네. 이거 역시 다른 음원 사이트랑 다르게 한국적인 한국만의 한국적 있다. 정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원들을 공유받을 수 있어요. 공유마당 오세요. 여기까지 네. 공유마당 사이트를 탐방해봤는데 어떠세요 오빠? 이제 이 사이트만 있으면은 막 다른 거 막 구글링에서 검색하고 해서 머리에 골 썩일 일 없겠는데요? 맞아요. 구글링 하면 또 저작권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출처를 맨날 막 블로그 주소 남길 수도 없고. 맞아요. 근데 이제 공유마당을 사용하면은 옆에 바로 출처 표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사용하면 돼요. 진짜 오늘 좋은 사이트 하나 알아갑니다. 그쵸. 사는데 앞으로 많이 이용해 하면은 좋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런 사이트 왜 혼자 알고 계셨어요? 진짜 양심 없어. 네. 이제 앞으로 사용하면 되죠. 네. 우리 그러면 이제 과제 만들 때 오빠가 다 찾으시면 되겠다. 지금까지 저작권 서포터즈 CC의 공유마당 탐방기였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안녕.